자, 회고록 논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뛰어들었군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4시간 만나는 동안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내가 다 압니다. 그거 다 말할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결제 사건이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의 방북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특사를 요구 안 했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대화 나눈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회였다 탈당했을 때 평양 갔었잖아요. 네. 4시간 만났습니다. 네.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김정일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눈 14년 전 대화를 내가 내용을 다 안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시 이제 그 2000년의 최초의 그 남북 정상회담을 네. 성사시키는 말하자면 그 채널 역할을 박지원 당시 그 비서실장이 네. 했었고 나중에 비서실장을 했지만 문광부 네. 장관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북 간의 어떤 일종의 한라인이랄까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채널로 어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예를 들어 국정원 채널이든 또는 또 기타의 채널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4시간 동안 어떤 대화가 있었다라는 걸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아마 그 많은 부분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우리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말하자면 터트리면서 궁지에 몰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색깔론으로 더 이상 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2002년이면 이제 DJ 정부 5년 차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제 DJ 비서실장 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았으니까 아마 북쪽에서 매몰해서 우리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국 미래연합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을 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강력한 그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를 좀 띄워주는 거 아니냐. 네. EJ 전법 아니냐. 라는 네.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방북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오늘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를 보면 특사를 요구했는지 요구하지 않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특사 요구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러니까 네. 뭐 그 북한에 가는 그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특사를 요구한 일도 있었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다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에서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문제를 그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맞불 작전으로 좀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제가 잘 기억을 해보니까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제2차 정상회담 속기록 공개 여부로 논란이 있을 때 북한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에 평양에 왔을 때 우리 김정일과 한 얘기 공개할까 말까 들어보겠습니다. 북남 순회 상봉 담화록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와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정치적 폐륜물이 정치 깡패 집단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무지막지한 망동이다. 우리 역시 남조선 위성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인데 축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소개합니다.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 시합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 길을 흔들게 돼 있다. 하고 얼마나 화를 내신 것. 이렇게 자꾸 자기들의 색깔은 숨기고 뭐가 대북 결제 사건이? 문재인 대표가 뭐 김정일한테 가서 결제 맡아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다 까야 되느냐. 진짜 그런 다음에 저도 까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축구장 얘기입니다. 저거 박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유사한 이야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 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몽준 전 의원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인데 2011년도에 이제 출간됐는데요. 네. 그 자서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그 남북 친선 축구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정몽준 의원과 당시 의원과 또 박근혜 의원이 같이 관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의원이 정몽준 의원에게 다가와서 아주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항의의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응원하기로 했는데 왜 한반도기를 흔들지 않고 태극기를 흔드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또 두 번째가 당시에 그 통일조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응원을 하기로 이미 다 합의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왜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구호를 외치느냐라고 해서 항의를 그런 항의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몽준 의원은 아니 관중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관중들이 이렇게 입장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강요합니까? 라는 그런 그 반응을 보였다. 라는 내용이 정몽준 전 의원의 자서전에 들어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라도 어떤 문제되는 행적을 보인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하는 게 맞죠. 내가 당신네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무슨 그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국정에 관련돼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소상히 공개하는 게 맞지. 그것을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그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김정일을 만나고 왔을 때도 한국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자기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을 향해서 우리 모두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이니 선친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신분으로 북한을 다녀온 이후에 그 언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과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이 기존에 보도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인지 그것부터 밝히고 그렇다면 소상히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주는 게 원리 원칙대로 가는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서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픈 옛날 얘기를 계속 건드렸습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현찰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그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 치고 받았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권은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바쳤습니다. 요즘 우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좀 사실을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성훈 국장. 그러니까 약간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입니까? 일단 특검을 통해서 현금 4,500억 원이 북한으로 전달된 것은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죠? 그 부분은 재판을 받았지만 네. 실제로 뭐 처벌을 받은 것은 그 저 역할보다는 네. 다른 혐의로 이제 어떤 그 저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대북 송금 사건 하면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이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네. 말하자면 처벌을 받았다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그 부분을 거론하니까 네. 어떤 이 본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본인도 할 얘기가 앞으로 있고 앞으로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본인도 할 얘기가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고하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그동안 저 최순실 씨나 여러 가지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국정감사상에서 제기되다가 이 회고록 이후에는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두 갈래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의 내용도 소개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님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아주 신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회고록 논쟁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